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릴 말씀 가지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흔히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바다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는 더잘 아실 것입니다 어, 잔잔한 바다 위를 보고 있노라면 그 위에 또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또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한데 어떤 날은 그 약한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심한 폭풍와 태풍으로 모든 걸 집어삼킬 만한 어, 파도가 일렁이기도 하고 또 태풍과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기도 합니다. 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하고 조용하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갈 때도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광풍과도 같은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그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마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살짝 흔들리는 배 위가 아니라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슬슬 풀릴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러한 광풍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한 현실 앞에. 그러한 광풍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가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 속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와 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그러한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한 단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고 영육 간의 장막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앞에서입니다. 어, 22절과 23절입니다. 하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는 중에 그동안의 사역으로 매우 피곤하셨는지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고 그 사이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지형을 두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바다라고 표기할 만큼 갈릴리는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어, 사람들이 조사한 바로는 둘레만 약 53킬로 정도 되고 어, 남북으로는 21킬로미터, 동서로는 어, 11킬로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이제 이스라엘도 갔었는데 이스라엘 여행 중에 근처 터미널에서 이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쪽까지 등에는 20km가 넘는 배낭과 앞에는 약 8에서 9km 정도 되는 배낭을 메고 어, 뜨거운 내리쬐는 태양을 어, 태양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약 2시간 정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가버나움 쪽그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베드로가 살았던 그 집탈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한낮에도 굉장히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눈뜨고 서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광풍은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조차도 무섭고 두려워할 정도의 광풍이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광풍이 불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때 직장 동료를 한번 교회에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동료였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동료는 네, 못소리였습니다. 저희가 모태솔로라고 하는 이제 못소리였는데, 어, 교회에 나온 지몇 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몇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길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교회 다녀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여자친구도 절대 안 생긴다. 안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왜 예수님을 믿는데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냐며 자기는 더 이상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도 결국 에, 마음의 문은 닫힌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 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이상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큰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보다 더큰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시련, 아픔, 고통, 역경, 어려움 속에서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당황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속아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사의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야 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입니다. 어,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로도 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광풍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불로 인해 내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승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어, 다 이해할 수없고또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는 되신다라는 변화맞는 믿음과 지금 나와 영원토로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그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통의 축복으로 주인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치는 죄수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감옥 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또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더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국의 총리까지 되어서 세계보고마의 그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그 서러움, 일순간 노예와 죄수로 살아만한 그 억울함, 감옥 안에서 그 고달픈 삶, 이 모든 것이 총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자 언약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을 때온 가족이 총리된 요셉으로 인해 기근을 면하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확실히 믿고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또 언약 성취의 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 4 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이 불어오는 중에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보고 그래도 가망이 없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다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광풍이 일던 그 바람을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 즉시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중풍병자, 귀신들린자, 나병들린 사람들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주시는 장면이 팔장이 앞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씨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라는 미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 뭐 치유,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이 보고들은 모든 것들이 내 것, 즉 개인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화되지 않았으니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분이 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한 가운데에 떡하니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해답과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바로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탄그배 역시 거친 풍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또한 가장 기뻐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무, 믿음을 풍성히 누리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24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25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축복을 풍성히 체험하면서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교회와 지역과 이삼칠 나라와 권력의 장막터를 넓혀 나가시는 스타트만 2025의 주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광풍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복을 바로 받기는커녕 그의 큰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풍과 풍랑과 역경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역경 속에 더욱 단단해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잘 알고 있는 네 욥은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근 같이 되어 나올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광풍과 고난과 역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연단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9편 어 10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와 사건 광풍과 역경이 찾아올 때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어떤 광풍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걸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